이제 슬슬 텐션 떨어진다. 그쵸? 아이까지 왔어요. 아이는 인포메이션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을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뭘까? 뭐라고요? 해외에서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는 방법. 한국어로? 아니, 멀리서 그냥 외모만 보고. 한때 그런 거 있었는데. 멀리서 등산복 입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네. 자, 모든 것을 일단 찍고 보는 게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에 카메라를 들이대기 전에 이곳이 촬영 금지 구역인지 확인하는 눈치, 그리고 금연 구역이 있는 것처럼 사진도 촬영 금지 구역에 있다는 사실. 표지판부터 찾아보는 것, 사진 에티켓의 시작입니다. 촬영 금지 구역인지 먼저 확인하는 센스, 카메라를 들이대는 대신 먼저 확인하고 물어보고 찍기! 오케이! 여기 이미지에 보면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이질감 있는 게, 여기는 총 금지가 있어, 총. 총 소지 금지인가 봐. 담배, 총, 카메라.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다. 총과 카메라가 같은 레벨이라는 거야. 무섭지? 자, 여기서 좀 사례를 붙여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나 요거는 좀 내가 아닌 것 같아. 모든 것을 일단 찍고 보는 게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솔직한 말로 그건 아닌 것 같아. 중국 사람들도 일단 많이 찍고, 일본 사람도 많이 찍더라고. 꼭 굳이 한국 사람만 많이 찍는다라고 보지는 않고, 우리가 사진 찍으면 안 되는 데가 어딘지 혹시 알까? 유적지, 문화재. 유적지 문화재? 그거 찍지 말라고 써있나? 그래? 오히려 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경복궁 이런 데도 한번 사진 찍는 맛으로 가잖아. 불뗄 수도 있다고 플래시 찾으면. 아, 그렇지. 플래시.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영화관. 영화관. 맞아. 또. 영화관은 왜 찍지 말라 그럴까? 맞아. 스포도 되고, 저작권, 영화라는 그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제일 크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번쩍번쩍 하는 것도 신뢰가 되고. 그리고 유적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술관 쪽이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플래시 번쩍하잖아? 그러면, 아! 지난주에 느꼈지? 내가 플래시 여기다 대니까 어떻게 막 뜨거워졌잖아. 기억 안 나? 플래시 여기다 갖다 번쩍하면 해치 기억나지? 그것처럼 빛에는 열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년 된 그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빛에 자꾸 이렇게 노출되면서 많이 상하기 때문에 플래시는 금지하게 되어 있고, 사람이 찍다 보면 플래시가 자동으로 터지기도 하니까 아예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가 더 많지. 그리고 이제 혹시 인사동 가면 쌈짓길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사진 촬영 금지 포스터가 되게 많이 붙어 있어.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거기 있는 그 인사동 쌈짓길에서 만들어진 그 제품들이 이제 다 수공 제품이라 그 만든 작가의 저작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적 재산이 이제 들어있다 보니까 똑같이 사진 몰래 찍어서 딴데 가서 똑같이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사진 촬영 금지가 공간뿐만 아니라 제품과 대상에도 같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사진 찍지 말라 그러면은 얼굴만 안 찍으려 그러는데, 얼굴뿐만 아니라 초상권은 워낙 유명해져서 다 알지만, 얼굴뿐만 아니라 제품들, 상품들, 그리고 건물에도 그 디자인, 그 권한이 있어서 함부로 찍으면 안 돼, 원래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건물 정도는 찍어도 이제 뭐라 하진 않지. 그런 거. 그래서 그 촬영 금지고요. 애매하다 그러면 물어보면 돼. 여기 있는 글처럼 이제 촬영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하고 찍으면 됩니다. 좋았습니다.